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황해 중부 먼바다에 풍랭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 서해안에는 바람이 순간적으로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인천 경기 앞바다에도 풍랭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먼바다에서 물결이 높게는 3m까지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은 그리 세지 않겠고요. 물결은 군산과 제주에서 0.5m를 넘겠습니다. 인천 앞바다 CCTV 보시면 굉장히 평온한 모습입니다. 다만 황해 중부 해상에서 바람이 초속 8에서 15m로 강하게 불겠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포항은 하늘에 구름이 약간 있고요. 해황은 안정되겠습니다. 다만 수온이 21도 정도로 냉수대를 보인다는 점 염두에 두시죠. 부산 앞바다 역시 한적한 모습입니다. 물결과 바람 모두 가볍게 일면서 해상활동하기 수월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조석정보입니다. 소조기가 진행되면서 고조시 해수면 높이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오전 9시 13분경 나타나는 고조는 747cm로 전날 비슷한 시간대보다 약 70cm 더 낮아진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해상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대로 보면 여수해만에서는 오전 11시 12분경과 오후 5시 14분쯤 최강유속이 나타나겠고요. 방향은 북북서와 남남동으로 반대지만 조류의 속도는 0.3노트로 같은 속도로 흐리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